자, 간다. 개를 여러 문이나 기르대를 왜 또 하냐면 이거는 미래에 있고 너희 선생님이 저 여섯 개 뭐 네 개라고 하다가 또 여섯 개라고 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 시조가 그죠? 여섯 개라고 뭐 하고 하는데 어쨌든 너 우리 10개 할 거야. 여섯 개에다가 조금 더 유명한 사설 시조 같은 것들도 해가지고 1, 2, 3, 4, 5 선택지까지. 물론 나는 그건 원래 고전 문학 보라고 했으니까 너네가 봤었어야 되는 것이고 알아야 되고. 왜냐? 고1, 고2, 고3 내내 선택지 나오는 게 그 시조입니다. 고1, 고2, 고3 내내 나옵니다. 이 문학 작품들이. 그러니까 지금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간다. 시작. 자, 얘는 뭐라고요? 평시조와 다른 사설 시조니까 사설 시조의 가장 큰 내가 좀 약간 좀 빠르게 하는 거야, 이거. 특징 뭡니까? 중장과 종장이 더 길어진 거겠지요. 근데 그 중에 뭐가 더 많이 길어져? 중장이 좀 많이 길어지지만 종장도 좀 많이 길어지는 걸 사설 시조라고 하고 또 하나 특징이 뭡니까? 평민들이 주로 많이 했다라는 것과 그다음 뭐겠습니까? 솔직하다, 개성적이다, 해학적이다, 뭐 진솔하다, 뭐 이런 특징이 사설 시조의 특징이고 사설 시조가 너희 학교 선생님들이 왜 자꾸 좋아하게 해요? 약간 낯설어요. 맨날 평시조는 자연예찬 아니면 임금에 대한 충, 유교 이 두 개가 평시조라고 하면 혹은 나라 망한 거 시작. 평시조의 대표적인 주제 세 가지. 평시조 양반이 썼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어? 주제가 뭐 있어? 평시조의 주제 자연예찬 그리고 나라 임금에 대한 충성 그 다음 나라 망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 이게 평시조의 3대 주제지요. 그런데 사설시조는 이거랑 좀 많이 달라. 사설시조는 이거랑 좀 많이 다르죠. 자, 그래서 간다. 자, 이 개를 열아문이나 그러니까 열이 조금 넘게라고 하는 열아문은 열이 조금 안 되게야 열이 텐이 조금 넘게야 조금 넘게니까 11마리에서 12마리가 열아문이라는 어휘고 기르되 작자미상이 또 사설시조의 특징이라는 거 맞죠? 그 다음 개를 11문이나 기르되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작품이 나온다고 하면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 개입니다. 개 이 개가 나오는 거야. 개를 11문이나 기르되 요괴같이 요괴가 아마 여기에다가 뭐 가나다라 뭐 기억리는 등 이렇게 나올 거야. 무조건 요괴 지금 내 앞에 있는 요괴같이 부정적 대상 얄미우랴 서리뻐. 그 무슨 말이야? 요 개가 제일 얄밉다. 설의법. 왜 얄미우냐면 얄미우랴라는 게 뭐야 이거? 이거 결과죠. 결과죠?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원인 결과인데 이게 인과관계가 바뀐 거죠. 결과 얄밉다. 얄밉게 된 결과가 나온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이해됐나요? 인과관계가 바뀐 거죠. 원인 다음에 결과가 아니라 결과 다음에 원인이다. 이런 구조도 물어본다. 이런 구조도. 미운이 오면은 꼬리를 회회. 여기도 음성상징어 또 나왔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프린트. 알겠지? 자, 음성상징어 이거 다시 보라고 준 거야. 다 온 거 얘들아. 그래서 음성상징어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한 거다. 너희 학교는 플러스 알파 음성상징어 함정을 내시지 음성상징어를 낼 게 아니니까. 오케이 갑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마지막 회는 음성상징어인데 회치면이니까 음성상징어 중에 의성어야 의태어야? 의태어겠지. 의태어 지금 뛰락 날이락 뛰락 하면서 그러니까 뛰어올다가 내려뛰었다가 뛰락 요건 또 음성상징어도 아니야. 또 뛰었다가 내려가면서 반겨서 내닫고 그러니까 미운이 왔는데 반겨가니까 화자의 마음과 뭐가 되는 건 이거 화자의 처지나 화자의 정서와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게 요괴인 거야. 그럼 화자는 어떻게 했겠어? 미운이 오면은 그치 안 봐요 저리 가세요 이렇게 했겠지. 근데 저는 걔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지. 그 다음 내닫고 쳐야 되는 거야. 내닫고 왜? 대꾸법이니까. 대꾸법이 뭐죠? 앞에 있는 문장 구조와 뒤에 있는 문장 구조가 유사한 거니까 대꾸법도 중요하다. 대꾸법 대조랑 대꾸는 다른 거야. 대조는 반대, 대꾸는 대등한 구가 반복. 이 대꾸법 갖고 뭐 내겠어 또? 또 다른 데서 또 1, 2, 3, 4, 5에서 대꾸법 찾으라고 나오겠지. 대꾸법. 고운님 오면은 뒷발을 버둥버둥 그것도 의태어 버둥버둥 하면서 무르락 나르락 캉캉. 캉캉 버드가 이건 의태어 얘는 의성어.
그러면 길게 보면 크게 보면 무르락 나르락도 약간 음성 상징 같기도 하지. 무르르 와 하는 모양을 흉내낸 말이니까 이것도 음성 상징을 볼수 있는 거야, 크게 보면. 근데 캉캉 오늘 버둥버둥은 핵심적인 음성 상징어인데 얘도 길게 보면 음성 상징을 볼수 있는 거죠. 지저 돌아가게 한다. 얄미운 개 행동을 해악적으로 했다. 해악적이겠죠? 해악적인가 무슨 말이야? 골개미가 있겠지. 그리고 원래 몇 음보여야 돼, 얘들아? 평시전에 몇 음보여야 돼? 사음보여야 되는 걸 중장만 몇 음보야? 미운이 오면은 꼬리를 회치며 뛰락날 방귀선이 낳고 몇 음보야 이거? 뭐 12음보인 거야. 12음보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사설 시조다. 간다. 자, 그다음. 자, 쉰밥이. 쉰밥이라는 것은 밥이 쉴 정도니까 솔직히 쉰밥은 옛날에 없어. 야, 밥이 쉴 때까지 놔뒀겠니? 다 먹어 치웠겠지? 그럼 쉰밥이라는 건 풍족하다는 뜻이야, 원래. 그냥 쓰지 말고, 그냥. 쉰밥이 난리가 없어, 원래는. 밥이 언제 쉬어? 밥이 어딨어? 그냥 쉬기 전에 먹지, 그냥. 익기 전에 먹어버리지, 밥을. 근데 쉰밥이라는 건 내가 먹다 먹다 남은 밥이 쉬더라도, 그만큼 넘치더라도 너한테 주긴 아깝다. 그릇그릇 난들 너 먹일 줄 있으랴? 너는 안 먹일 거야? 너 원망이야? 서리법인데. 자, 여기에서 출제 포인트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출제 포인트는 원망의 전가. 원망의 전가인데 이것 또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간접적 원망. 원래는 님에 대한 원망이 원래 있는 거야. 왜 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야? 여기서 완화는 이 고은이 와안 와? 얘가 안 오는 거야. 그 그러니까 누구한테 원망하고 싶은 거야? 얘한테 원망하고 싶은 거 님한테 먼저. 그런데 님한테 원망 못 하고 누구한테 한 거야? 걔한테 한 거야. 그래서 원망의 전가다라고 하는 게 이면에 숨어 있다라는 게이 시조의 가장 유명한 포인트란다. 알겠죠? 그래서 님 원망 걔에게 전가했다. 간접적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간접적 원망이다. 직접적 원망하면 님한테 하면 되잖아. 야, 이 새끼 왜안 와? 직접적 원망. 근데 이놈은 개놈은 개새끼. 이놈은 개새끼. 알고 보니까 그걸 님한테 하고 있던 거야, 님한테. 간접적 원망의 작품이 이 작품이다. 자, 그래서, 자, 석영별곡 연계 되게 많이 나와, 이거, 얘들아. 석영별곡 배운 사람, 석영별곡 특강. 하자. 왜냐면, 여기도 간접적 원망이 나와. 그 연계지 뭐. 봐. 야, 봐라. 석영 들은 사람 대중까지 가지. 니네 전교생 다 그래. 근데 누구만? 1등급 되는 애들만 이 작품 알고 들어오는 거야. 그 석영복 해야 돼. 뽑아줄 거야. 바로 한다. 여기도 님이 배를 타고 대동강에서 님이 배 타고 넘어간다? 난 여기 있어. 님이 배 타고 넘어가. 저쪽 편으로 가. 왜 가게? 그 남자가. 건너편 꽃을 꺾으려고. 건너편 꽃이 누구겠어? 또 다른 여인. 바람 피러 가는 걸 내가 보고 있는 거야. 대박이지. 그때 원망을 님한테 할까? 배를 태운 사공한테 할까? 사공한테 온갖 악담을 다 해. 유사하죠? 그래서 얘 아니면 얘 아예 연계가. 그래서 석영도 낼수 있잖아. 왜? 왜? 니네가 이거 모를 테니까. 왜? 우리 너희는 시험 범위만 공부할 테니까. 맨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 석영별곡 지금 간단하게 뽑아가지고 이건 영상으로 보자. 내가 빨리 털어줄 테니까 볼래? 아니 아니 니네 집에서 봐. 뽑아줄 테니까 QR로. 알겠어? 하여튼 사공 내각시 럼난디 몰랐는지 태웠느냐. 니각시 뭐냐면 사공한테 니 마누라가 바람난지도 모르고 니가 가냐. 그러니까 사공아 막 가는데 야야 야, 사공아 니각시 여기서 바람났어 하면 그 사공이 배를 돌릴까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뭐라고? 내 각시 발라놨다고? 아이씨 이렇게 하고 하라는 거야. 그럼 님도 다 돌아오잖아 이렇게. 그 사공한테 개뻥친 거야. 개뻥. 네 각시 발라놨다니까 여기. 얼마나 님을 돌아오? 이게 이제 비슷한 스타일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석유 외워. 연계. 이럴 때 이제 틀리는 거예요. 이럴 때. 간접적 원망을 쓴건 비슷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태도를 물어본 게 아니라. 얘도 약간 좀센 여자지. 이 새끼야, 너 원망하잖아. 원망하면 센 거지, 약간. 얘보다 세진 않지만, 얘도 센 거지, 지금. 얘도 마냥 기다릴 거예요, 하지 않지. 그럼 원망하지 말아야지.
자, 이 안에 원망이 있다 없다. 원망이 있는데 직접적 원망이냐 간접적 원망이다. 서경빙을부터 사공한테 간접적 원망하고 있다. 대꾸법, 대조법이 쓰였다. 서리법도 쓰였다. 그리고 음성상징어가 꽤 있다. 많은 좋은 작품입니다. 이었습니까? 끝! 끝! 마치겠습니다.